사람이 중심이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김혜영의 뉴스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픽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에 바로 광주를 찾았는데요. 5.18 묘지엔 내일 참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5월의 사제 고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이신 조영대 신부님 전화로 연결돼 있으십니다.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서울 평화방송 CPBC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전두환 조비오 몬실료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해서 제가 고소하였고 그 전두환 몬실료님의 조카 신부로서 고소인이고요. 여러 해 동안 그 법정 다툼을 했는데 1심은 유죄 판결을 얻어냈으나 결국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진상규명을 완전히 이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 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일단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네네. 전우원 씨가 광주에 도착해서 한 발언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태어나서 예.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의 가족분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정말 원한도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전우원 씨의 말을 같이 들어봤는데요. 상처받은 분들 마음 풀어드리고 묘지에도 참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 신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환영합니다. 고 전두환 씨는 물론 그 유가족들인 이순자 씨와 그 가족들이 전혀 사과하지 않고 5.18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오던 중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 가족을 대신해서 사과해왔다는 것은 갑자기 뭔 일인가 하며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동기야 더 알아봐야겠죠. 그래도 그 손자가 사과해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많이 늦은 사과이고 또 당사자가 아닌 손자의 사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광주는 전두환 씨에 의한 그 만행을 겪은 것만으로도 한스러운데 그 가족들도 계속해서 5.18의 그 만행인 자기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 하면서 계속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해 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손자가 그렇게 사과를 해왔던 것이죠. 비록 손자이고 또 보통 뭐 다른 분들이 아직 좀 젊지 않느냐 그의 사과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얼마나 진상규명에 그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 하고 다소 또 이렇게 퀘션마크를 붙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진상규명을 향하여서 또 한 번에 좋은 계기를 우리가 맞았다고 또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작 당사자인 전두환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님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했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죄를 선고받고 2심 판결 앞두고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네. 전 씨는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는커녕 온갖 핑계를 대며 재판을 우롱하고 왜 이래?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죠. 전두환 씨는 끝끝내 사과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예, 정말 이렇게 전두환 씨가 그렇게 그 사과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그 가족들도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었죠. 네. 헬기 사격 당시에 최종 발포자가 누구였는지 그 발포자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이것도 여전히 밝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죠. 사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로 최종 발포자가 전두환 씨인 것은 명확하지만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 부역자들이 온갖 카르텔을 이용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며 최종 발포 명령자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발포자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작업 그런 노력을 계속해 가야 되겠죠. 네. 혹시 전우원 씨가 신부님을 뵙길 희망한다면 만나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기꺼이 만날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결심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묻고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협조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손자인 전우원 씨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뭐 이런 사과나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점은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네. 좀 그 손자를 그렇게 병자로 몰아가면서 여전히 그런 그 진실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정말 개탄스럽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 맞다 하면서 함께 가족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사과해 오고 또 그러면서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 다 협조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그 가족들에 대한 이런 한스러운 마음을 좀 풀 건데 네. 지금 여전히 그들은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네요. 네, 전우원 씨 아버지 전재용 씨가 아들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5.18 민주화운동 올해로 43년이 흘렀습니다. 진상규명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적극적인 활동이 좀 더 지금 아쉽네요. 좀 더 네.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전국적인 그런 포럼도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겠고요. 또 양심을 되찾아 진실을 고백하는 이들이 어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치권 등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발 좀 지성인답게 좀 상식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그렇게 진실을 뭐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진실을 왜 그렇게 계속 왜곡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 카르텔을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그러는지 광주 시민들은 그래서 또다시 2차, 3차 계속 상처를 입고 있고 분노가 가시질 않습니다. 네. 제발 좀 지성인들답게 더 이상은 그렇게 부정한 그런 태도를 거짓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께서 광주 유가족분들도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요.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그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전두환 군부 독재 항거하면서 분연히 일어난 광주 민주 항쟁이지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바꿔야 할 의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말 그대로 항쟁의 위상을 되찾았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피를 불리면서 참된 민주화의 그런 밑거름이 되었던 광주 5.18은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참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한에만 갇혀있지 않고 우리의 그 피가 이 나라의 참된 민주화와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향하여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함께 그 힘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네, 문자로 끝번호 0768님께서 하남동성당 주임 신부님 나와주셨다고 아마 본당 신자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5.18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네, 신부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